네, 담요 얼굴 안 찍거든요. 담요에 사는 우리 아 네? 우우 조사님 있거든요. 와. 구더기 썼어요? 네. 몇 마리 잡았어? 얼마나 그럼 바늘 이거 삼자 네. 아홉 마리 잡았죠. 삼자를 아홉 마리 네. 어디서 강이요? 저수지요. 저수지에서 아홉 마리? 네. 환장. 나 오늘 이게 세 통 사간답니다. 여기 네. 담요에 사기들 여기 뭐하다고? 네? 바늘이 몇 개씩 껴요? 세네 개. 거짓 말 끼우면 다섯 개. 다섯 개.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글루텐 묻혀갖고 이렇게 하면 집어도 되고, 그쵸? 네, 알죠? 네. 어, 그리고 미끼 얘는 남아있어. 그리고 얘가 되게 질겨, 몸이. 얘가 뿌르면 좀 커지잖아, 그쵸? 오래 네, 그래서 한 마리가 똑 따지면 그냥 네 개 달고 해도 되는 거고, 더 달아도 물에 되고. 들어가면 걔네들한테 좀 커 보이거든. 그 얘기 누가 했어? 커 보인다고. 와, 3자로 아홉 마리 잡았네. 오늘은 3월 6일이에요. 탐리에 사는 오조사님이 집 구더기 세 통 사갑니다. 난 그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아, 이거 그 사람이 썩지 않아. 이거 파리가 안 되니까. 입질이 좀 빨리 들어온다고 봐야 돼. 저장이 또 오래되잖아. 그치? 네, 이게 시원한 데만 놓으면. 묻혀도 되고, 안 묻혀도. 네, 네. 글루텐으로 묻혀서 네. 집어를 하고, 얘는 남아있으니까. 네, 남은 쪽이 좀 오래가요. 그,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아, 김조사님 작년에 잡았어? 안 잡았어? 구더기로 잡았잖아. 그쵸? 네. 되게 오래가요. 저도 써봤는데 되게 오래가요. 근데 입질이 빠르다는 거, 그쵸? 입질 좀 빨리. 그래서 단골은 계속 찾으러 와요, 이거. 그 내가 지금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탈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우스운 거 아니라니까. 옛날에 어릴 때 이거 구더기로 고기 잡았다는 사람도 많아요. 어머 옛날 생각나네 이러고 사가는 사람 있다. 이거 미끼 없을 시절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세요.